울릉도 나물이기도 하고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무침도 해 먹고 장아찌도 담을 거예요. 울릉도 나물 채취해서 장아찌를 담아 볼까 합니다. 봄에 나는 새파란색은 다 장아찌가 담아집니다. 장아찌 담아 1년 내내 먹습니다. 지금은 요 조금만 자라버리면 못 먹는데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1년 내내 먹습니다. 그래서 장아찌를 담아 볼까 합니다. 살짝만 데칩니다. 부드러운 거라서. 부지깽이 나물 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깽이 나물은 300g입니다. 나물 300g에 국간장 2큰술, 흰 대파 썰었는 거 총총 썰었습니다. 3큰술입니다. 마늘 1큰술, 들기름 2큰술입니다. 조물조물 무쳐보겠습니다. 통깨 좀 넣고 적당량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딱 됐어요. 부지깽이 나물 완성입니다. 아주 맛나네요. 맛있게 무쳤습니다. 부지깽이 나물 접시에 담아 놓으니 더 맛나 보입니다. 간장물을 끓여줍니다. 비율은 제가 항상 올렸던 장아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깽이, 울릉도 나물, 장아찌를 담겠습니다. 나물은 400g입니다.
부지깽이 간장 장아찌를 마칩니다. 하루 지난 울릉도 나물입니다. 울릉도 나물 이라고도 하고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나물이 너무 많아서 무침도 해보았고 장아찌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아찌도 많이 있는데 또 오래 먹으려고 장아찌를 또 만들었네요. 무침도 맛있고 장아찌도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너무 짧아서 따로따로 안 올리고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짧아도 영상이 그렇고 너무 길어도 시청하신 분들은 싫어하니까요. 너무 짧은 거는 제가 싫거든요.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